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노래하셨던 성민 가수님이 아주 유명한 대중가수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세 곡의 아주 신나고 투쟁력을 고치신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민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앞에 또 오셨네요. 성민 가수님이 아주 귀한 공연해주고 계시는데 뒤에서 어느덧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경찰들이 방해하는 거 보셨죠? 집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고막을 막을 정도로 정말 명백한 스피커 테러로 집회를 방해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검찰 개혁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치 검찰의 만행에 맞서서 경찰들이 수사권을 독립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더니 경찰이 하는 짓이 조종되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바로 저런 극우 단체들 같은 경찰의 방해, 또 실제 다 같이 야유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말 경찰이 야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만해라 예,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 경찰의 명백한 집회 방해와 스피커 테러에 야유를 한번 보내는 것으로 저들을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야유를 보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집회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에게 정할 말이 있다면 조용히 통제도 될 것을 저렇게 무시하고 무모하게 지금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에게 시민을 탄압하는 일을 시키는 윤석열 정부처럼 아주 무시하고 무모하고 또 폭력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극우단체들의 방해, 그리고 경찰의 저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가 촛불집회를 퇴진운동을 시작한 지 내일이 정확히 1년째인데 정말 촛불행동가 수없이 많은 실무진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촛불시민들 덕분에 1년 내내 건강하게 평화롭게 집회를 해왔는데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 든든하단 말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고맙다, 든든하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촛불운동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 덕분에 그 힘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힘을 내서 밝혀낸 게 고속도로 게이트이고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곧 윤석열, 김건희의 탄핵도로가 될 것이고 구속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이시티니까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거짓말, 산비탈이니까 개발할 수 없다는 거짓말,
조상묘가 있어서 투기가 안 된다는 거짓말, 그리고 12필지밖에 안 된다는 거짓말, 이제는 수변구역이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짓말 했다가 이번 국토위 상임에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란 걸 다 탄로났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언론이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민주당이나 야당이 한 방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토위 상임위를 다시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 특혜를 위해서 온일온갖 국토부는 보고서도 없이 비용 대비 편익 보고서, 경쟁성 분석 보고서도 없이 도면을 보고 구두로 55%나 내는 1,500억, 2,000억이나 더 내는 특혜 노선을 결정했다는 것을 온일용이 실토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수변교역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게 이소영 의원에서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도 딱 확인되고야 말았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신 국민들 생각에 민주당이, 제1야당이,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예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명품 사치품까지 이렇게 구입하고 다니는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쉽고 실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1년 동안 싸웠던 그 힘과 그 투지를 모아서 야당들이 당장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들이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폐기한 게이트가 또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고속도로 게이트와 양평 공흥지구에서의 각종 불법 비리를 무마시키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행위, 검찰 특활비 불법 행위는 당장 수사하고 당장 특검을 하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또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이 모두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나서라고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촉구하고 호소하고 또 당부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매주 오는 이 집회를 못 왔습니다. 저는 양평의 촛불 집회를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양평군청 앞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고속도로 게이트를 규탄하고 원한대로 서울, 경기, 강원도민 모두 행복한 원한대로 뚫어달라고 호소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대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서울의 소리와 안진걸TV 등은 양평 촛불집회를 갔다가 그 다음날 포항에서는 또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보 중도 보수 연대가 모여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을 조기에 타도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8월 15일 날 광주에 가서 대규모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또 이 폭염도 너무 걱정이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이 폭정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건강 상하지 않게 우리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잘 투쟁했으면 하고 앞으로도 촛불행동과 우리 민주시민들과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면서 총선 전에 최대한 빨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치검찰 불법 조잡 집단, 이 무속비리 비선 집단을 조기에 몰아내고 끌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늘 존경하고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